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생들은 여사님 말씀에 한 반의 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네. 저는 이제 여사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육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한 10년 하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겠는데 아마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육사 선생의 따님으로부터 직접 육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아마 오래 기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일들은 육사 선생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자세하게는 못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는데 30분 안에 육사 선생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일반 강의를 하면 제가 4시간을 강의를 한 내용인데 이걸 30분에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PPT가 한 200장 정도인데 제가 줄이고 줄여서 한 50장 정도로 줄여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전달을 할까 하다가 키워드를 5개로 뽑았습니다. 저는 통상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간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지금 11월에 지금 육사쌤 책을 낼 예정인데 거기에도 공간대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여기 보는 것처럼 육사 선생님의 생애 시기를 쭉 따라가려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안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항일투쟁하셨는지, 순국은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육사 선생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육사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면 가장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한성여고에 여사님이 오셨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그거 소개를 했고요. 자, 먼저 고향부터 가겠습니다. 육사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은 경상북도 안동인데 육사 선생은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타지에 가서 살면 아무래도 고향이 그립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글을 꽤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 동리 동편의 왕모성이라고 해가 뜰 때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저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보인다 해서 저기 왕모산이고 이 왕모산 앞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가죠. 저게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해가 지는 곳은 쌍봉이라는 그 사이로 해가 넘어간다 이렇게 묘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육사 선생의 고향이 어디냐면 선생님이 사진을 촬영한 정도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대충 짐작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칼산대라고 해가지고 동네스바 여러분이 절정을 배우시나? 우리 중학생이라서 천포도 배웠을래나? 고등학교 가면 절정이라는 시를 배워요. 절정이라는 시에 보면 서리빨 칼날진 구 위에 서다 이런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구를 처음으로 마음속에 떠올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한다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런 식구를 얻었다는 뜻은 아니고 육사 선생이 정말 고초를 겪으시면서 시를 쓰다가 어린 시절 저 밑으로 낙동강이 흘러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모래벌이 많은데 거기서 실제로 역도 감고 수영도 하고 거기서 말도 타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저기 높은 칼선대를 봤겠죠. 그래서 나중에 절정을 쓸 때에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설명입니다. 육사의 집을 우리가 유구당이라고 그러는데 유구당은 지금은 원형은 없어요. 그래서 유구당이 원래 있었던 곳에는 저렇게 기념하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동 이육사문학관에는 유구당을 그대로 복원한 저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안동 이육사문학관에 가시게 되면 저 유구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우라는 말은 아까 옥비 여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여섯 분이라고 그랬죠. 그 여섯 형제가 정말 우애가 남달랐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나중에 붙인 이름입니다. 애초부터 유구당이 아니고 육사 선생의 집안 어른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야 내가 만약에 식민지 시기라면 나는 육사처럼 살 수 있을까? 뭐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17번을
검거되시고 고문당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44년 1월 16일 날 베이징 그 일본 헌병대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라면 그렇게? 네,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사의 그런 삶을 이해하려면 육사 선생 개인이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셨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럼 그럴 때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요즘에는 뭐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육사 선생이 태어나시고 사셨던 시대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친가와 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하기지만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친가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거는 향산 선생, 향산 이만도라는 분의 수묵비인데 혹시 여러분들 육사 선생이 태계 이황 선생이 14대 후손이라는 건 아세요? 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천원짜리에서 보는 분 있잖아. 그게 육사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태계 선생은 지금 우리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지만 대략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을 통해서 육사의 삶을 유추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쓸 때 아 그럼 누구를 소개할까 하다가 생각한 분이 향산 이만도 선생이에요. 자 향산 이만도 선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향산 선생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리고 향산 선생을 기준으로 해서 향산 선생, 그 다음 아들, 손자까지 3대가 항해 독립운동의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의병장으로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시는데 191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목숨을 끊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자기 몸을 해치는 방식으로 하는 건 큰 불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냐? 굶어서 돌아가요. 24일을 단식해요. 그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 무한 책임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향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역시 같은 집안이었던 이중원이라는 분이 이번에는 27일 금식해서 다시 순복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사 선생이 1904년생이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 1910년은 우리 나이로 한 8살 정도 되죠. 그러면 안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향산 할배가 24일을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이어서 또다시 이중원 선생이 27일을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모를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이 육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향산 선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향산 선생이 단식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가 한 명 찾아옵니다. 벽산 김도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저쪽 영해라고 영덕의 바로 위에 영해가 있어요. 그 영해에 살고 있는 의병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벽산 선생이 오셔가지고 스승님하고 저도 같이 따라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향산 선생이 안 된다. 너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앞서서 세상을 떠난 것은 큰 불효다. 그래서 자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벽산 선생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1914년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벽산 선생도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자기도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는데 스승인 향산 선생이 굶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추운 겨울날 저 영의 앞바다를 걸어 들어가서 목숨을 끊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시를 한 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보수를 창칭하는 세력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는 것. 그런데 과연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에
항상 이만도 선생이나 벽상 김도연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매천 황현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항일투쟁이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외가로 가겠습니다. 외가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육사의 친가가 퇴계 집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가가 항일투쟁에 있어서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가장 유명한 분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왕산 허위 선생이에요. 13도 창의군을 이끌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시고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순국하신 1호입니다. 그분이 외가 어른이세요. 근데 육사선생의 외할아버지는 범산 허영선생이에요. 이분도 의병장이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아들 셋을 데리고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항일투쟁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세 아들들이 육사로 하자면 외삼촌이 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역시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항일투쟁을 하고 그 다음 해방 이후에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앞서셨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하지요. 허형식 장군입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망했을 때 만주는 항일의 터전이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전부 다 만주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1932년에 일제가 그곳에 괴뢰국, 만주국을 세우면서 그곳이 이제 항일 터전이 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중국의 항일 투사들과 우리 조선의 항일 투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끝까지 싸우자 해서 만든 게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동북항일연군의 참모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순국해서 중국에 있는 기념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항일투사가 육사의 외가 어른이라는 겁니다. 육사의 친가와 외가를 보니까 아 육사의 삶이 육사 선생이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번도 의지를 꺾지 않고 항일투쟁을 했는지 좀 짐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 육사 선생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육사 선생은 예전에는 가학이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할아버지한테 배워요. 그러다가 이제 보문우숙이라고 하는 지금은 안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지만 사실은 안동은 근대 시기에는 가장 최첨단의 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곳이었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 가장 최첨단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이 안동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퇴계 집안에서 해서 보문우숙을 만드는데 보문우숙이 있던 자리에 지금 조상공립 학교 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육사는 16살이 되던 해에 형님하고 동생하고 셋만 먼저 대구로 나와요.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희량 여사하고 결혼을 하는데 안희량 여사의 고향이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영천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영천 지역에서 역시 근대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백학학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찍어왔는데 여기에서 1년간 배우고 또 1년간 교사로서도 일했다고 아까 옥비여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선생님이 일본 답사를 갔는데 육사가 다녔다고 하는 학교가 세 곳이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예비 학교가 있어요. 어쨌든 예비 학교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이 여기 보면 정측학원이라고 보이고 저 뒤쪽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금성학원이라고 보입니다. 저 두 곳을 모두 다 육사가 다닌 것으로 확인이 돼요. 아니 예비 학교를 왜 두 곳이나 다녔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유학은 좀 일찍 끝나요. 사실 올해가 1923년에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조선 학살 추념 100주기가 되는 해여서 사실 지금 도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사가 딱 유학을 간 시기가 그 관동대지진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채 1년을 못 채우고 돌아오세요. 그럼 돌아오셔서 또 공부 끝이냐? 이번에는 중국을 가요. 베이징을 가가지고 아까 우리 여사님은 이제 북경대 사회학과를 다녔다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육사가 다녔을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되는 학교는 중국대학입니다. 이 중국대학이 고유명사인데 이걸 많은 학자들이 일반 명사로 이해를 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그 중국대학이라는 곳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 조선의용대 관련된 다큐멘터리 촬영 때 여사님 그 베이징 오셨을 때 그때 모시고 가서 찍은 사진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기반이 돼서 이제 육사가 한 선택은 뭐냐. 여러분들 식민지 시기에 못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사 정도의 기득권이면 그냥 독점을 하게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떤 투쟁의 길을 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사가 처음으로 체포된 건 1927년입니다. 대구에서 장진홍 의거 사건이라는 것에 연루가 되는데 그때 갇혀 계셨던 대구형무소 터에 저렇게 육사 선생이 갇혀 있는 조형물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나주중학교의 여사님과 제가 온 이유가 이제 드디어 나와요. 1927년에 장진홍으로 관련해서 육사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29년 5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자, 그런데 1930년 1월 10일에 다시 체포가 되는데 광주 학생 항일 투쟁과 관련해서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10월 30일날 나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광주로 통학기차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일본 학생들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1월 3일에 광주고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좌우의 협작단체였던 신간회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단체였던 조선청년동맹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투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사가 그럼 그 당시에 27년, 29년 사이에 뭐하고 있었느냐?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문사 기자로만 일한 게 아니라 바로 신간의 대구지회 간사, 그 다음에 대구청년동맹 간부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사가 이러한 사실을 광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용기 있게 어마어마한 항일 투쟁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를 더 찾았어. 육사 선생이 1934년에 체포가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신문 조사를 봤는데 그때 일본 경찰이 물어요. 당신이 계속 혁명의 경과보고라고 하는데 그 혁명의 경과보고라는 게 과연 뭐냐 하니까 육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항일투쟁을 쭉 예를 드는데 김익상 의사가 했던 외성대 충독 관저의 투탄사건, 그 다음에 상하이 황푸강에서 있었던 다나카기치 대장 저격사건 하고 같이 예를 든 대표적인 항일투쟁이 바로 광주학생사건. 육사가 광주항일학생투쟁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항일학생투쟁은 식민지 시기에 매우 중요한 학생투쟁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육사 체포됐을 때 이름이, 육사 선생 이름, 선생님이 이름을 쫙 정리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세요. 자, 첫 번째 이름은 육사 선생의 본명이 원록이에요. 이원록. 어렸을 때는 원삼이라고도 불렸다는데 어쨌든 이원록입니다. 그 다음 필명, 글을 쓸 때 썼던 필명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활입니다. 이활. 그 다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육사는 우리가 한글로 이육사를 쓰니까 그게 다 하나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육사의 한자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땅육자의 역사사를 쓰는 거.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육사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육사를 보면 저 육자가 도육할 육자예요. 막 죽이다 이런 뜻이죠. 역사를 다 돌이켜버리겠다. 누구의 역사를 돌이켜버리겠다는 겁니까? 또 어떤 표현도 있었냐면 고기육의 설사사. 글을 쓴 경우도 있어요. 고기를 먹고 설사하자. 이렇게 되게 비아냥듯한 그런 이미지도 딱 쓴 적도 딱 한 번 있고. 근데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진짜 이육사가 숫자 이육사냐. 수감번호 뭐 264번이라 그러던데 그러냐. 사실은 그걸 제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절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확증은 없습니다. 그냥 유족들의 증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 264로 쓴 경우는 없는데 한자 264를 쓴 게 딱 한 거였어요. 대구 264. 이게 육사의 이름의 전부입니다. 이건 육사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264 시고 아마 이거는 시집을 낼 걸 아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땅육자의 역사사를 쓰셨죠. 그리고 나는 치셨는데 전 나는 아주 잘 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획은 아주 좋았어요. 요 획은. 근데 이 획이 망했어요. 이 획. 이 획을 좀 신경 써서 더 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직접 쓰신 육사의 이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대구에 가면 264 작은 문학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타깝게 문을 닫았는데 거기 상냥문을 옥비여사님이 쓰셨는데 여기에 옥비여사님의 옥자가 비옥칼로 안일비. 저도 저 한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떤 아빠가 세상에 딸한테 저런 이름을 지어주나. 부자로 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육사 선생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나라가 빼앗겼는데 내 딸만 행복하게 내 딸만 잘 사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럼 내 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육사를 저항시인으로 배워요. 그런데 어떤 저항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들, 육사가 1932년에 약성 김원봉 장군이 중국 난징에 만든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 우리로 하자면 육군사관학교 정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제 1기로 입학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여기가 1기 훈련 장소 근처예요. 1기 훈련 장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도로가 되면서. 다행히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는 총 3기까지 배출을 했는데 3기 훈련 장소인 티엔링스가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난징을 가게 되면 찾아가기가 엄청 어렵긴 한데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마쳤어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조선으로 돌아와야 돼. 어디서 돌아왔냐면 상하이에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상하이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무신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중국의 문학가이자 당시의 민족지사였어요. 그래서 무신 선생이 1936년에 돌아가셨을 때에 육사가 노신 추도문이라고 하는 글을 길게 들었어요. 아니 노신 추도문을 그렇게 길게 쓰신 분이 어떻게 노신 소설을 딱 한 편만 번역을 하셨지? 번역을 딱 하나만 했어요. 한 작품만. 노신 작품이 많아요. 그리고 또 번역한 작품도 고향이라는 소설이에요. 단편이. 무신의 대표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큐정전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무신의 작품인데 아니 번역하려면 대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추측은 바로 이 문장을 합법적 방식으로 당시에 식민지에 신음했던 우리 동포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게 고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희망을 해방으로만 바꾸면 딱 육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까 가장 존경했던 분이 석정 윤세주 열사라고 지금 여기 이 사진이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사진은 이번에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중국의 태양산에 가면은 석정 윤세주 열사 초장지가 있습니다. 석정 윤세주 조선의용대 영혼이라고 불리고 지금 이 나라의 엊그저께 광복절에서 마치 해방이 미군과 소련군의 연합군의 도움으로만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선의용대라는 우리 무장대우가 해방될 때까지 30명 넘게 사망을 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도적 인물이 바로 석정 윤세주였어요. 석정 선생은 가장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헤어질 때에 증 S 이렇게 해가지고 S 석정에게 준다 하고 귀치 인장 주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해방된 조국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석정 윤세주 열사는 42년 5월에 태양산에서 순국하셨고 육사 선생은 44년 1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순국했습니다. 돌아오셨는데 체포가 돼요. 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바로 이 사진을 찍게 되죠. 혹시 육사의 이 사진을 혹시 본 적 있을까요? 저기에는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육사가 43년 봄에 갑자기 베이징으로 가요. 그때 육사 선생은 몸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심각할 정도로 숨을 걸고 베이징을 갔는데 그때 한 일이 두 가지예요. 무기를 밀반입하느냐 하나하고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데 중경으로 가 요인을 모시고 연안으로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견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육사 선생이 그렇게 무너진 몸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가셨어요.
결국 체포돼서 순항하셨다. 육사가 마지막으로 체포돼 계셨던 곳이 동대문경찰서인데 광장시장 바로 건너편에 지금의 해화경찰서가 있는데 그 해화경찰서가 예전에 육사가 마지막으로 같이 계셨던 동대문경찰서입니다. 어떻게 수목하셨는가? 제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2015년 8월 15일에 갔던 사진인데 조기가 당시에 뭐였냐면 일본 총영사관 헌병대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저 지하 감옥에서 순국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빨래가 널려져 있다는 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뜻이 저게 빨리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중국에서는 부동산 사는 건 안 돼요. 저걸 영구 임대를 해서 이육사 선생 그리고 여기에 43년에 이원대라고 하는 조선노동대의 투사가 또 여기서 총살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힘이 부족해가지고 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 덩굴이 무슨 덩굴이냐면 포도 덩굴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같이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청포도를 떠올렸어요. 저 청포도는 아닌데 어쨌든 우연히 저 포도 덩굴이 있어요. 자, 2016년에 겨울에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겨울에 했더니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육사 선생이 1944년 1월 16일 날 순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체로 맞춰서 갔습니다. 아마 이런 때에 돌아가셨겠죠. 그러고 2019년에 YTN 특집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려고 갔을 때인데 막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슴이 팍 내려앉았죠. 어휴, 이게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이제 가동물만 철거하는 거였는데 그때 옥비 여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저 안에서 우리가 행사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다시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복잡하죠, 마음이죠? 깔끔하게 바뀐 건 좋은데 우리 육사 선생님 순국하신 곳이 그런데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 사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세요.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 정부는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자, 육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장례는 서울에서 치러졌어요. 저게 부고장이에요. 저는 저기에서 뭐에 주목했냐면 주소에 주목했어요. 경성 성북정 122-11번지 저희가 마침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바로 앞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으로 위치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늘 그걸 책에다 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한 두 달 전인가 성북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답사를 하다가 저 오랜만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집은 아닌데 바로 옆집 구조는 똑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로 옆 한옥이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옥비 여사님을 모시고 여기서 근사한 만찬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까 육사 선생님 마지막으로 갇혀 계신 곳이 동대문경찰서라고 그랬죠? 그때에 옥비 여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육사 선생님의 부인, 안희량 여사가 가서 이제 면회를 해야 되는데 옥비 여사님이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어. 그 맡겼던 집이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옥비 여사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공간일 텐데 육사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 이 공간이 기쁨의 공간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서울 와서 식사하는 일 있으면 한번 여기 와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육사 선생 묘소 찾아가실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옮겨졌지만 예전에는 왕복 2시간이에요 산길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육사 선생님 묘소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이유를 알겠더라 가보니까. 대부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육사 선생님 묘소 어릴 때 찾아가는 사람 길 잃어버릴까 봐 제가 이거 쫙 찍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매우 양지바른 곳에 해가 잘 들어서 저는 해가 잘 들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육사 선생이 베이징 겨울이 엄청 춥거든요. 1월에 돌아가셨다. 추운 감옥에서 내 뜻이 따뜻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동을 가도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사님이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문학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장을 했는데 본문이 어디로 갔을까요? 평장을 했어요. 여기 같이 와 있는 신준영 차장한테 아니 본분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평장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게요.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사님이 그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육사를 찾아가는 많은 분들이 가시면 바로 쉽게 선생님 묘소에서 추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사 선생님을 기념하는 공간만 짧게 소개합니다. 왜? 여러분들 나중에 여행 가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 옥교산 가까이 살고 계시는 이육산 문학관입니다. 안동 이육산 문학관은 단일 작가의 문학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동을 간 때도 이육산 문학관을 못 가봐요. 왜냐면 시내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안동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하나 있죠? 도산서원. 도산서원에서 5분만 차로 더 들어가면 돼요. 나중에 가셨을 때 꼭 가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서울 혹시 오시게 되면 문화공간 이육사라고 종암동에 성북구 종암동의 이육사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사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저 공간을 세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 문화공간 이육사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 다음 안동을 가면은 안동댐 바로 밑에 가면 육사 선생님 시비가 굉장히 많은데 전국에 최초로 세워진 시비입니다. 1964년에. 그 다음 요거는 문학관 앞에 있는 시비입니다. 여기에는 절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청포도 시비입니다. 이거는 아까 누구당이라는 육사 선생님 생가가 있다고 했죠. 고터에 세워졌는데 저 뒤에 보니까 한옥 보이죠. 거기에 지금 우리 여사님 사세요. 거기가 펜션으로 운영이 돼요. 여기는 포항 호미곳이에요. 웬 포항에 청포도 시비가 세워졌냐는 이따가 10월달에 책 나오면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때 보세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문화공간 이육사 앞에 있는 역시 청포도 시비입니다.